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있어 이건 하나의 경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거를 자세히 안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주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그 교단 문제도 있고 신학적인 문제도 뭐 자기네들이 뭐 저는 거기까지 박사학위까지를 안 받아서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거 문제로 따지면은 복잡하니까 아예 목사님 교회 목사님의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그거를 잠시 언급합니다. 물론 윤철환 목사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완전 알기 쉽도록 책을 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이거 간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존경합니다만 여러분들 성경을 알기 쉬운 성경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한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천국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것으로 다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고 자손에게도 뭐 좀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 돼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설교를 했지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깨달음을 주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 읽어가지고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결합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이것이 천국과 연관이 있고 천국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이 땅에 살 때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스로 사랑할 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 너희가 여기 말씀 예수께서 대답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거를 말씀에 대해서 하나 둘 첫 걸음을 건너뛸 때에 걸어갈 때에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로 세례를 받죠. 성령으로 나지.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만 받아서는 안 돼.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면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로 성도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두 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태어난 이 우리가 받은 생명은 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선물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천하 만물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나 믿고 종교 많습니다. 그 아무 종교를 믿고 아무 종교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가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거기에 거듭남의 삶이 있느냐?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는 중심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거듭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육인데 그 다음에 그게 다냐?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이 삶이 살아가는 것은 동물적인 행위밖에 감정적인 행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먹고 그리고 자고 그 본능적인 그거밖에는 동물은 할 수가 없지만 그건 혼적인 삶이라 그러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 혼 두 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된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있는 인간들에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은 이후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죄를 짓고 세상에 쫓겨나가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수고하고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이루기 위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 보고 믿어라. 뭐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는 우리가 삶을 계속 살지만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리고 그를 우리의 주라고 나의 주라고 그 시인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서 다시 거듭난다.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변화시켜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밝혀주고 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다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셨으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구나 다 소설책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구약 성경이 우리 언니가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읽어야 서양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갖다 놨었는데 그 덕에 성경 신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두 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열 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그렇지는 예수님이 저에게 그때 음성을 들렸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주님 예수님이 저는 이 땅에 한 분뿐이 없고 저의 모든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는 애인도 없었으니까 부모 밑에서 곱게 살아서 한 분 모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불교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어머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고생시키는지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이 불교 믿는 사람은 불경 다 외워야 되고 그 목탁 하나 들어놓고서는 염중과 뭔가 백 몇 개라 그럽디다. 그거 주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거 아침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겨울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정한수에 얼굴 씻고 와갖고는 아침에 그 목탁 두드리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염불을 드린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드렸는데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서 주시는 장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깨고 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거듭났다. 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때도 이해하지를 못해서 거듭났다. 그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언제 주님을 직접 천국에서 뵙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안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에 육은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영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도 그림 떡이라서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밖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잉태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잉태된 사람만이 성령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을 그림과 같이 나타나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주님 왜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때는 이런 것이니까 너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성경을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불경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암기해야지. 그러고는 암기를 못했어요. 내 머리 갖고는 이걸 어디다가 암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끝났어요. 그 로마서도 조금 들어가다가 제가 더 이상 안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거 암기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매일 하루에 석장씩 읽습니다. 하루에 석장씩 읽으면은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루 석장에 지금은 석장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 하루 다섯 장 읽어도 부족하고 이거 다 못 읽는다고 자꾸 책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앞으로 진도되면 뒤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짚고 또 말씀을 또 되짚고 가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는 제가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완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 되게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상고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아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부탁합니다.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거듭났습니까? 영어로 born again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설교하는데 딱 보니까 born again in a spirit 이래놨더라고. 야, 이건 영적으로 통했구나. 나는 말 안 했는데 바로 born again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지녀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가 그런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합니까? 라고 모르니까 그사 니고데모가 저기 뭐예요? 회당의 저 율법사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다시 와야 돼 나와야 됩니까?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례받고 주님의 그 피를 믿고 그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 위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을 때에 그때에 비례서 새롭게 잉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육신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변해져서 우리는 오직 그 누구 우리 마음을 체인지해 준다 해도 체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육으로 난 사람은 우리는 윤리와 도덕밖에는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람 육 뭐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것도 그건 점잖은 사람입니다. 돈과 뭐 갖고 두 가지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말세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입니까? 돈과 또 하나는 뭐죠?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으로 빠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났어. 우리가 새롭게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 안에 눈이 열린 사람은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의 다 익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40 이후에는 네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까 너희가 40 이후부터는 너희 얼굴의 책임을 네가 져라. 저 스스로 져라. 그러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건 있지만은 우리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받으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는 말씀 증거하는 그 말씀의 심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다른 사람보다 표현력이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는 두 구절밖에는 말씀을 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증거해도 사람들은 모를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제 실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요점으로 충만하게 집약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요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섞어 지나가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이 모습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는 감사와 찬양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내가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인도하셨지만은 내가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각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짓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지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아시는 것을 우리가 너치포 넘어가지 말고 성령 받아서 깨달음을 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늘 답답합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가슴 속에서 뭔가 캥기는 것 같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말씀을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가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캥기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도 주님 앞에 걸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오늘 이루어진 하루의 생활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시간에 내가 행여나 저지른 죄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매일 아침 저녁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말씀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을 주시게 만들었고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와 내가 소통하자, 너와 내가 대화를 나누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의 기도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잠시 5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우리가 머리털까지 사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벌써 어느 시간에 들어온다, 어느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한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하라 그럽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바쁜데, 내가 피곤한데, 한숨 자고 싶은데 왜 이 피곤한 몸을 하나님 꼭 이렇게 하자면, 가만히 있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하자고 하는 그 순간에 뻑 서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겸손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겸손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경배를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딱 두 개입니다. 너와 나 서로 소통하자. 그리고 너와 내가 너의 창조주인 것을 알고 나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우리 자신이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 자신이 슬퍼하면 하나님 슬퍼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벌써 찾아와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응답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획도 한 구절도 하나님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체가 기뻐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네가 내게 나와서 기쁘게 하라 그런 거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무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순종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에 우리가 기쁠 때에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애통해서 울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은 천국 약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교회에 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이 말씀에 예의주시하며 우리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